예, 2019년 9월 27일 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다. 어떤 곳을 향한 문이죠, 그죠? 어떤 새로운 곳을 향한 어떤 문이 열리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문이 열리고 있어요. 자,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입니다. 속도 너무 빠른가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느냐니까 테슬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냐니까 이 차량이 주인을 회사까지 출근시킨 다음에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대기 마실 때까지 대기하고, 그게 지금의 문화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일하고 퇴근했을 때 차를 뽑아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차장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길로 나가 택시 영업을 돈을 벌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퇴근에 맞춰 돌아온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실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어떤 제도적 이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 타고 자기 차를 몰고 회사까지 가서 회사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업무 마친 다음에 또 차를 찾아서 집으로 오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출근하고 차는 차대로 또 혼자서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으로서 택시로 승인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 미래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2019년 9월 27일 날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고 관련 법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니까, 그럼 주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나온 영상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해상도가 너무 느리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와, 이 마지막 동작은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리에서 360도 도실 수 있나요?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지 하도 오래돼서 어릴 때 보고 컷은 안 해봤는데, 근데 주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 주인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트라는 분인가 보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대신 근무하는 거예요. 로봇이 근무. 그럼 회사가 주인이 차량이 주인을 회사까지 출근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뭐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화물 운송 노조, 뭐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당장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항의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근데 요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지금 이미 문이 이러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명확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에요. 이 정도 머신러닝이면 이건 엄청난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달라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는 발전, 특히 머신러닝 부분,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의 기술 발전 속도는 한 달 단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 단위였는데 지금 한 달 단위로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뭐예요? 이거는 결국 밥그릇 얘기죠.
돈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이 금찰계획이 왜 쩐의 전쟁인지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찰계획 속에는 이제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관건은 요겁니다. 요거. 핵심은 요거예요. 요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권력을 돈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 전관예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후배와 선배 간의 끈끈한 전,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요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니까 결국 어떤 사회는 부를 생산하고 그런 다음에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는데 이 분배 과정에서 제일 큰 목을 먹는 사람을 경제학 쪽에서는 라이언즈 셰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의 목이죠.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 하이에나가 먹고 그 다음에 뭐 자카리 먹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먹고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라이언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법조계입니다. 법조계가 어떻게 해서 라이온 이 목을 찾아게 되는 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법은 공익이잖아요. 공익이 어떻게 라이언즈 셰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재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그룹과 그리고 찬성 그룹 간의 마찰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갈등과 알력 속에는 항상 경제적인 동인이 자리할 수밖에 없고 그 경제적 동인은 여기서는 전관여우로 대표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 생활 좀 하다가 판사 생활 좀 하다가 나가면은 1년 만에 100억씩 벌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우리 알고 있는 황모 씨. 야당의 황모 씨 이런 사람들은 정말 1년 내에 뭐 100억씩 벌잖아요. 그 1년에 100억이 왜 만들어지나요? 그게 다 이런 거죠. 여기에 걸려 있는 거고 요것을 이제 깨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번 검찰 개혁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 간의 알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이러한 지금 시국이 현 시국이 이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이러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첫째, 기존에 있던 어떤 전문직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의사나 뭐 판사나 뭐 검사나 뭐 회계사나 또 누가 있나요? 변리사나 이런 직종들의 상당 부분이 완전 자동화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되거나 제 생각에 이 부분은 거의 완전 자동화돼요. 완전 자동화고 이 부분은 부분 자동화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부의 분배, 어떤 사회의 부의 분배 메커니즘이 깨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의 분배 메커니즘이 다시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재편될 때의 사회적 갈등은 지금 보고 있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100배 정도 사이즈로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개혁의 파동보다는 거의 뭐 쓰나미급 사회적 어떤 갈등, 마찰, 투쟁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신도시 또는 AI 도시죠. AI 도시 이런 AI 도시나 신도시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모든 인프라를 무에서 새로 설계하고 코딩하고 구축하는 거죠. 모든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행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을 처음부터 무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간적으로 새로운 장소 공간적으로 기존의 어떤 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 그러니까 강북을 새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강북을 새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것을 무에서 새로 만든 겁니다. 강남이 예전 1970년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아니었으면 지금 같은 강남, 서울의 강남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강북을 강남식으로 개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존에 뭔가 이미 들어차 있으면 거의 다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기존의 도시나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샘플로서 그걸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이 교육도시입니다. 그러한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이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